첫 문을 열어줄 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작은 거인 가수 명지씨의 무대로 출발합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명지씨랑 또요 이곳에 네.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. 너무 좋아요, 너무 좋아요. 찢입니다. 아, 오늘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찢고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어요. 네, 오늘 네, 분위기 네. 좀 어떤 것 같습니까? 뭐 일단은 영동 우리 꽃감축제가 대한민국의 손꼽히는 아주 크고 최고죠. 아주 대표하는 축제 네. 중에 하나잖아요. 네.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진짜로 말씀처럼 비가 네. 와서 혹시라도 많은 분들께서 안 와주시면 어떡하나 했던 저의 그런 약간의 그런 마음은 네, 찬원 씨 하나로 끝났고요. 네, 네, 역시 네, 역시 멋진 찬스 분들 반갑고 또 제프 분들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멋진 가수분들 너무 많잖아요. 저도 또 누가 되지 않도록 좋은 무대 열심히 좀 보여드리려고 기분 좋게 왔어요.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. 아, 네, 좋습니다. 네, 아우 박수 한번 주세요.
오늘 네네. 독감 축제잖아요. 네. 어떻게 좀 오셔가지고 한 바퀴 좀 쭉 둘러보셨습니까? 네. 네. 그럼요. 오면서 비가 와서 곳곳이는 못 봤지만 그래도 이렇게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네. 네 그런 것 같아요. 명동 독감 좀 드셔보셨어요? 저요? 네. 늘 먹죠? 늘 먹... 오. 와... 저기 앞에 계신 우리 군수님이 늘 먹죠 라는 말에 흐뭇하게 좀 그럼요. 곶감은 그냥 영동 곶감 거기서 끝이잖아요. 거기서 끝이죠. 곶감이 영동에서밖에 안 나는 거 아닌가요? 아니 그럼요 그럼요. 네, 끝이죠. 역시 영동 곶감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곶감 하면 네. 영동 또 맞아요. 영동 하면 곶감이잖아요. 맞아요, 어, 그렇죠? 맞아요. 모든 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네. 아, 그나저나 이번에 큰 액땜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네 제가 네. 새해를 맞이해서 좀 건강해지려고 네. 뭘 할까 하다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. 오, 자전거. 오 좋죠. 자전거 너무 좋죠? 건강에 엄청 좋잖아요. 자전거. 자전거를 타려고 네. 열심히 달리는 순간 갑자기 땅이 보여요. 어머. 날아가서 땅이랑 박았어요. 제가 그래서 아니 제가 원래 이 선글라스를 끼고 오면 이게 참 이게 여러분들께 제가 눈이 생각보다 굉장히 아름답거든요. 사슴, 사슴이잖아요. 아주 사슴 같은 눈망울로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이렇게 눈빛 발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제가 코와 얼굴 쪽을 좀 많이 다쳐서 오늘 좀 선글라스를 끼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. 예, 인터넷에 가수 명지 검색하시면 네. 제 눈 볼 수 있으니까 많이들 검색 좀 부탁드립니다. 오늘만 좀 어, 양해를 예뻐요, 부탁드려요. 네, 예뻐요. 이렇게 검색 많이 해주시고 정말 근데 감사합니다. 네. 선글라스 껴도 네. 어, 굉장히 매력이고 네, 멋져요. 맞아. 아니 안 그래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시다는 분들 계시면 선글라스 껴가지고 어디 저기 수사하러 온 형사 같기도 하고 아유 아니에요. 예. 무슨 말씀을 그래도 큰 액땜 하신 거 네. 보면 올 한 해 그래도 출발이 나쁘지는 않다. 어, 좋습니다. 좋다. 나는 네. 그럼. 그럼요. 긍정적으로. 부족죠. 긍정적으로 네. 봐야죠. 맞아요. 네. 네. 그러면 올해 좀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세요? 어, 일단 작년 말쯤에 제가 이제 신곡이 나온 게 있는데 이걸 좀 더 여러분들께 많이 좀 전해드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곳 그리고 또 불러주시는 곳 어디서든지 멋진 노래로 저 명지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. 많이 좀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군수님 감사합니다. 앞으로 여러분 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어, 마지막으로 이 무대를 즐기기 위해서 네.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거든요. 이 새해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어, 네, 우리 2024년 갑진년이에요. 그야말로 정말 갑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늘 저처럼 여러분 다치시면 안 돼요. 늘 건강하시고 네, 올해는 좀 이렇게 무탈하게 하루하루 아니요 하루하루 행복하고 웃을 일이 좀 많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늦었지만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우리 명지씨도 앞으로 올 한 해 또 용처럼 높게 네. 등장하시길 저희도 응원하겠고 자 그러면 저희 인터뷰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명지씨의 또 멋진 무대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요 제 노래고요 차분한 곡 한 곡 준비해봤어요. 날 사랑 말아요 라는 곡 이어서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
텐데 혹시 계세요?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나요? 저도 푸들 세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노래가 이 노래 작사 작곡 해준 친구의 실화를 바탕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예요. 이 친구가 유기견을 분양받아서 이제 키우고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이 유기견 강아지 친구들의 시선으로 노래도 좀 만들어봤고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좀 만들어봤습니다. 많이 좀 검색해주시고 많이 좀 또 사랑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. 좀 제가 부를 수 있는 곡 중에 여러분들도 좀 많이 아시고 뭔가 오늘 비도 오고 해서 뭔가 좀 안 그래도 좀 춥긴 하지만 약간 좀 소름 돋게 고음을 쫙 지를 수 있는 노래를 하나 더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이 노래 들어보시고 뭔가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늘 그렇듯이 이런 데 오면은 꼭 외쳐야 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. 그쵸? 그것도 외쳐주시면 또 즐거운 노래도 한 곡 더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불러볼게요. 천년의 사랑 이어서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원히 너 가슴 속에 차오를 터니
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요 이 노래는 제 노래고요 최근에 나온 곡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작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, 이 노래 제목은 희망가요라는 곡이에요 제목 그대로 이 노래가 좀 희망가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노래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저도 함께 우리 다 같이 희망으로 가요라는 그런 좀 힘찬 노래로 만들어봤어요. 옆에도 많은 분들 계신데 다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언제나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가수 명지였고요. 언제나 또 숨쉴 때마다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희망가요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. 세상 속에 숨통이 막힐 듯해 터질 듯한 이 가슴 죽고 싶이 나와 내 소리쳐 오늘
가시니 불러보세 희망가야 우리의 희망가야 이제부터